워터폴 모델의 단점은 어떤 중간중간에 개발 중간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점이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모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말 그대로 요구사항 분석을 한 다음에 바로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죠.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당신의 의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피드백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사용자, 고객하고 개발자들이 서로 대화를 할수 있는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매개체 없이, 구체적인 매개체가 없이 말로만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적어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물이 있다라고 하면 더 명확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서로 공통 참조 모델로 삼고 의사소통에 도움을 줘서 정확하게 요구사항 분석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은 뭐 일단 만들면 그거는 이제 요구사항 서로 고객과 이야기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삼는 것이지 실제 그게 이제 프로덕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을 발전시켜서 이제 실제 구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당연히 개발 전에 사용자랑 충분히 이야기해 볼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그건 워터폴 모델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고객은 프로토타입을 보면 이미 다 개발이 완료가 된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항상 사지 않도록 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것 같고,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라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최소한의 어떤 구현물이다라고 잘 이야기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은 뭔가 하면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어떤 요구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요구 분석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통제하는 게 개발이 어디까지가 잘 되고 있나라고 하는 거를 통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건 워터폴 모델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프로토타입 개발하고 요구 분석하고 이런 과정에 언제 그러면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를 중지하고 구현으로 넘어갈 것이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어려워서 관리 통제하는 게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모델하고 좀 유사한 모델이 에볼루셔너리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최소한의 어떤 기능이 일단 완료가 됐으면 빨리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공 그래서 릴리스 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릴리스 원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해보겠죠, 이 소프트웨어를. 그러면은 그 사용하다 보면 무슨 불편한 점이 있거나 버그가 있거나 뭐 이런저런 요구 사항들이 또 이렇게 모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새로운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또 확장 기능도 고려하고 즉 확장 기능 릴리스 1에 없던 확장 기능과 릴리스 1을 사용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릴리스 2를 또 만들어서 릴리스 2를 또 빨리 릴리스를 해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서 또 사용자가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최소한의 기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빨리 릴리스를 해서 사용자한테 피드백을 받는 그러한 모델도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모델처럼 어떤 고객과의 어떤 피드백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점들을 보완한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이핑 모델과 에볼루션의 모델의 당연한 장점은 뭐 어떤 즉각적인 그런 피드백을 좀 얻는 데더 유리한 거죠. 워터폴 모델에 비해서. 워터폴 모델은
이론상으로 절차가 다 끝나야지만, 맨 마지막 단계가 와야지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이 이제 프로토타이핑 에볼루션 모델과 워터폴 모델의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워터폴 모델은 계획을 잘 수립하려고 했던 것에 초점을 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프로토타이핑 에볼루션을 모델은 계획적일 수가 없는 거죠. 프로토타입 앱의 어떤 피드백이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개발 방향이 바뀔 테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워터폴 모델에 비해서 계획하기가 미리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토타이핑 또는 에볼루셔널 모델을 내 아이디어를 채택한 그런 사례를 한번 여기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새로운 뭐 안드로이드 모바일 휴대폰을 LG나 삼성 같은 데에서 만드는데요. 그럴 때 이런 프로토타이핑 에볼루셔너리 모델을 따라서 개발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인 통신 칩, 뭐 CPU 함께 들어있는 그런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자기가 CPU, 통신 칩이 내장이 된 그런 CPU, 그런 칩을 새로 만들면, 요 퀄컴의 구글 엔지니어들하고, 일단 퀄컴이 당연히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고요, 퀄컴에서.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올리기 위한 가장 밑바닥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BSP, 보드 서포트 패키지라고 합니다. 요거는 소프트웨어 일종인데요. 하드웨어 바로 위에 위치한 아주 로우 레벨한 어떤 그런 시스템 하드웨어라고,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퀄컴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그 위에다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올리려면은 이제 구글 엔지니어가 그건 전문가니까 구글 엔지니어가 자기네들이 만든 새로운 버전, 앞으로 출시할 새로운 안드로이드 플랫폼 버전을 요 위에다가 올리고 뭐 Gmail이나 뭐 이런 유튜브 앱이나 이런 기본적인 앱을 한번 올려서 데모를 한번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 데모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퀄컴과 구글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데모가 완성이 되면 요 데모를 가지고 LG나 삼성 회사에 방문을 합니다. 세일즈를 하는 거죠. 그러면 LG나 삼성, 임원들이, 아, 이거, 개발하면은, 잘 팔리겠다. 그러면 미리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선행 개발합니다. R&D 팀이라고 선행 개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퀄컴의 칩은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LG 삼성에서 만든 PCB 보드 가지고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에볼루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SP도 퀄컴에서 만든 거 플러스 LG도 보드를 사용하니까 LG 보드 어댑테이션 해가지고 보드 서포트 패키지도 LG와 퀄컴에서 공동으로 만든 삼성이나 공동으로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 올려봅니다. 이때도 구글 엔지니어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퀄컴 엔지니어도 관여를 하고 LG 삼성도 관여를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 플랫폼 쪽에서는 또 구글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선행 개발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때 개발된 보통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PCB 보드에 그냥 LCD 기판만 좀 달려있는 어떤 그런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 이거 개발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올리면, 그 다음에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LG 삼성 각각의 하드웨어에 LG 삼성만의 이제 BSP, 물론 이제 퀄컴 코드도 들어있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또 LG 삼성에서 플랫폼에 확장된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베이직 구글 앱들과 LG 삼성 앱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탑재를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LG 삼성 엔지니어들이 이제 주로 주도적으로 이제 개발하겠죠. 실제 제품을 개발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토타이핑이나 에볼루셔너리 모델을 채용을 한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퀄컴에서 이런 데모, 프로토타입 만들지 않았다라면 LG 삼성에서 선행 개발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가 없겠죠. LG 삼성 고객이랑은. 그래서 퀄컴에서 만든 데모 보드를 LG 삼성에 보여주니까,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니까 LG 삼성에서, 아, 그러면 선행 개발을 해볼까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선행 개발팀에서 개발을 해본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에볼루션의 모델처럼 릴리스 1, 릴리스 2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해서 최종 제품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설명을 했습니다.